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자, 오늘은 역학, 그러니까 사주팔자죠. 사주팔자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시계를 잘 안 찹니다. 뭐 좀 덥덥하고 여러 가지 안 차는데 오늘은 주제가 시간이다 보니까 시계를 한번 잡았습니다. 자, 아니 역학의 시간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저도 처음에는 가혹던 글이었습니다. 이제 시계라고 그러면 또 시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차고 있는 이 시계 하루는 24시간. 그리고 뭐 지금은 뭐 9시 15분 전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역학 공부를 뭐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약국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쭉 뭐 옆에서 이제 주워 듣고 또 저를 가르친 분이 또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또 이제 그분이 저희 아버님도 또 가르쳤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막 세월아 내월아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역학의 시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주변에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도 뭡니까? 일종의 시간이죠. 계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계 하루 24시간 이것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막 저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이제 뭐 조그만한 식당이나 아니면 다른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할까 말까 잘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물론 걱정이 되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볼 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시간을 사주 운의 시간을 봅니다. 근데 운의 시간이 뭔가 하니 운은 보통 4대 6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으로 따지면 4년이 좋으면 6년이 별로 안 좋습니다. 6년이 좋은 사람들은 4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4년 좀 좋다가 아니면 6년 나쁘다가 6년 좋다가 4년 나쁘다가 이렇게 이제 보통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특히 이제 뭐 장사라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한 창업, 뭐 사업 이런 거는 운과 많은 그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직업을 하는데 비경급제, 이제 비경급제가 사람 운이거든요. 비경급제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마찰과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죠. 이렇게 운에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그걸 딱 볼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한 6년간 괜찮구나. 아니면 4년간 괜찮구나. 이러면 한번 사업 한번 해보세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뜻 보니까 내년부터 안 좋아요. 지금도 안 좋지만, 앞으로 뭐 한 4, 5년 안 좋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나마 있는 밑천까지 날립니다. 이제 운으로 볼 때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운의 시간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계에 있는 시간만 시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예로 사주팔자에 도대체 어떤 시간들이 있는가 한번 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의 사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사주가 딱 정해집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인생의 시간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한 80 살다가 이제 90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었다. 그 사람의 시간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태어나자 말자 내가 딱 태어나는 즉시 시간이 하나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쭉 살아가면서 운을 만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10년 주기로 나타나는 그 운, 그걸 우리는 대운, 큰 운이라 해가지고 대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주기,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 후맹년, 이런 식으로, 작년, 이런 식으로 1년 주기로 나타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월운,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 주기로 나타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아니면 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 주기로 나타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역학은 이제 12시간으로 나누거든요. 어떻게 자시, 축,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수레 이래가지고 12시간으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주팔자에는 벌써 자기 사주의 시간 하나, 대운의 시간 하나, 그 다음에 1년 운의 시간 하나, 월운의 시간 하나, 그 다음에 자기 하루 시간의 하나, 이런 식으로 벌써 5개의 시간이 존재하게 되죠. 5개의 시간이.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이 시계의 시간 말고 또 다른 많은 시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하는 연인이 둘이서 좋아 못 살아요. 예, 너무 좋아,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연인들의 시간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무지 빨리 가죠. 예, 무지. 금방 만났는데 금방 헤어질 시간이에요. 예, 이렇게 연인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수.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다툴 때가 있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싸울 때도 있고, 이제 그걸 저는 통칭하여 원수라고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원수와의 다툼의 시간, 시간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옥 같겠죠. 무지 안 가죠. 무지 안 가고 지긋지긋하죠. 그 시간들은 이런 시간도 있습니다. 원수와의 다툼의 시간. 그다음에 여러분 아드님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근데 첫 휴가가 이제 보통 요즘은 언제 그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제 훈련 받고 첫 휴가를 나오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엄마의 시간. 시간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이 애가 오늘 훈련 받으면서 다치진 않았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감기는 안 걸렸는지, 오만 때만 걱정을 다 하는 그 기다리는 엄마의 시간.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애인과 약속을 했어요.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 애인이 안 오는 거 12시에 돼도 그리고 12시 10분이 되다 안 와. 20분이 되다 안 와. 30분이 되다 안 와. 1시가 됐는데도 안 와. 그러면 실제로 이 시계의 시간은 1시간이 흘렀지만 여러분들은 그 1시간 동안 온갖 상상을 다합니다. 온갖 상상을. 네. 아마 한 100가지, 1000가지 정도의 상상을 할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예, 그래서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오만 때만 별의별 시간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의 시간,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제 젊었을 때는 시간이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게 젊었을 때는 차고 넘치는 게 시간이었죠. 네. 이거는 없어도 시간은 넉넉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몇 년 있으면 제가 60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른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시간이 흐른다. 이 개념을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이해해야만이 역학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른다는 거는 결국 운이 흐르는 거죠. 내가 태어났을 때는 이러는데 어릴 때는 어떻고 그다음에 21살 때, 22살 때 이제 가지고 이제 대운, 해운, 월운, 일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운을. 운을 접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 일들을 우리는 사건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좋은 일들이 생겼다. 좋은 경험. 이렇게 또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릴 때 좋은 운이면 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이제 좋은 부모님한테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이 어릴 때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다음에 20살에서 30살에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운이다 이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30에서 35살 때 여러분들이 나쁜 운이다 이러면 그때 나쁜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나쁜 사건 나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나이가 60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들은 바로 그런 운들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뭐 또 그렇게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뭐 두루두루 사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진할 때는 그걸 우리는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물론 좋은 일들도 있고 나쁜 일들도 있고 막 이게 끝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학의 시간은 바로 경험의 시간이다. 사건의 시간이다. 일들의 시간이다. 그 일들은 뭐 어떤가?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좋은 사건, 나쁜 사건. 예. 역학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흐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의 시간들, 과거의 사건들, 그게 지금 진행이 될까요? 과거는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는 절대 되돌릴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과거의 진한 경험들을 담고 있죠. 가슴에 탁 담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탁 담고 있습니다. 온몸에 경험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듯이 계속 여러분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육학의 시간들은 분명히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 경험과 추억으로 시간이 현실에 나타났을 뿐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과거는 돌아볼 수 없는 거고 과거는 바뀔 수 없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현재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미래까지 그걸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게 그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제 좀 굉장히 안 좋은 이제 그런 이제 우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그때 뭐 고생도 하고 뭐 완전히 뭐 이제 뭐 아주 그 저 뭐 아주 나쁜 그런 이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했다 그러면 그걸 평생 이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가면 이제 그 굴레에서 여러분들이 못 벗어나는 거죠. 이게 역학에는 그런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주팔자의 시간에는 어릴 때 있는 게 계속 이어가는 그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을 살면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데 이제 과거의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이제 그런 이제 삶들을 사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 공부를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역학의 시간들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좋은 시간일 때는 좋은 경험들, 나쁜 시간일 때는 나쁜 경험들, 그거는 한번 일어났었으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그 일어났던 게 다시 옛날에 일어났던 게 다시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걸 잘 이해를 하고 그걸 제대로 아는 게 역학 공부를 잘한 겁니다. 역학 공부를. 그러니까 역학 공부를 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막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이게 아니고 지금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열심히 잘 살게 됩니다. 지금을. 왜냐하면 과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죠. 왜 사주팔자에 다 적혀 있으니까. 예, 뭐 갑자 월축 병인 정명이 글자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미래를 여러분들이 보죠. 왜냐하면 그 또 뭐 저 미래 내년에는 어떤 운이 오고 그 다음에는 어떤 운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떤 대운이 오고 뭐 어쩌고 돼가지고 미래가 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과거와 미래의 그 중간인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내 미래를 좀 더 밝고 또 좋게 만들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게 역학 공부의 저는 핵심이라 생각하고 그게 역학 사주 팔자의 시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한 사람들의 그 이제 뭐 현명한 뭐 그런 뭐 그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뭐 영상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한가할 때, 약간 시간이 있을 때 왕창 만들어놨고 또 시간 좀 바쁘고 할 때는 이제 그거 하나씩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풀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역학의 시간, 세상에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역학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좀 더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이 그 저 육각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